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반기 출시 예정 가장 기대되는 모바일 게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비형이 직접 엄선한 게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모바일 게임들 플레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입니다. 자, 크리처스에서 개발하고 포켓몬 컴퍼니 이제 공식 라이센스가 있는 그런 게임이고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고요. 2024년 10월 30일에 출시 예정인 따끈따끈한 포켓몬 게임입니다. 포켓몬 카드 게임 시리즈를 앱으로 이식한 모바일 게임이고요. 수집하고 트레이딩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게임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점을 하나 설명해드리면 이머시브 카드, 이게 뭐냐면 레어도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고 가장 희귀한 레어도로 예상이 되는 이머시브 카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게임이 룰을 간소화시켜서 포켓몬고처럼 캐주얼화된 이제 게임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벤치에 둘 수 있는 포켓몬이 5마리에서 3마리로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으로 충전되는 에너지 존의 도입으로 에너지 카드가 삭제됐고요. 승부 조건이 기존의 프라이스제가 아닌 포인트제로 바뀐 부분이 특이점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포켓몬 공식 IP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유입이 기대되는 게임이고 그리고 포켓몬 카드 워낙 인기가 많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추천해드리는 게임은 미우 헌터예요. M-E-O-W 헌터. 칠리룸에서 개발한 게임이고요. 픽셀 횡스크롤 액션 RPG입니다. 이 게임을 추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양포 대전쟁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난 게임이고요. 게임성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처음에 저도 양포 대전쟁 봤을 때 와 이거를 솔직히 누가 해?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속성이 엄청나요. 아직도 양포 대전쟁의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연상이 됐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은 갓겜이라고 봅니다. 그 반열에 양포 대전쟁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 게임은 로그라이크 요소, 전투 요소가 결합된 게임이고요. 귀여운 고양이들로 다양한 전투를 할 수 있고 우주 배경에서 다양한 맵들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칠리룸 게임 시리즈를 좋아하는 팬들이 계속 이어서 하기도 하는 게임이고요. 스토리라인이 따라가기가 쉽고 재밌다는 평이 많고 그래픽이 괜찮고 버벅거리지 않고 액션감, 타격감 좋은 그런 게임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잘 보이고 플레이가 되는 게임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미우헌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추천해드리는 게임은 FPS의 원조격되는 레인보우 식스 모바일입니다. 유비소프트에서 개발한 레인보우 식스 모바일은 FPS 액션 게임이고요. 레인보우 식스 기반 모바일 게임이고요. PC보다 사양이 모자른 휴대폰에서도 벽하게 시스템 구현, 레인보우 식스의 시스템을 거의 다 가져온 그런 게임 되겠습니다. 맵의 색감과 오퍼레이터의 디자인이 알록달록하고 다양해졌고 터치 조작을 따라서 자동 조준을 지원하는 게임이네요. 레인보우 식스는 사실은 그 저격하는 그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게임이거든요. 플레이어 할 수 있는 오버레이터는 카드 뽑기로 얻은 티켓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티켓을 이용하여 잠금 해제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과금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FPS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에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옛날에 레인보우 식스 좋아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여러가지 뜨는 영상들을 봤을 때 퀄리티는 어느정도 보이는 게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게임입니다. 자, 다음 게임은 RF 온라인 넥스트입니다. 자, 넷마블에서 개발한 MMORPG 게임이고요. 2023년 9월에 서비스를 종료한 RF 온라인의 정식 후속작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주 배경이고요. 그리고 거대 로봇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의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23년에 지스타에서 시연을 했고 플레이어의 캐릭터에게 바이오 슈트를 입혀서 비행도 구현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각각 다른 공격 스킬을 보유했고요. 방어 중심, 원거리 공격 중심, 근거리 공격 중심의 스킬을 사용하는 3종의 슈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RF 온라인처럼 RVR 형태로 나올 것 같고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원작과 동일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하네요.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래픽과 그리고 게임에서 느껴지는 무게감과 로봇이 중심이 되는 게임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게임입니다. 자, 마지막 게임은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입니다. 5일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슬슬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RPG 솔직히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그냥 기대해보는 이유는 그래도 주술회전의 공식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기에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현재 RPG 원펀맨 아쉬웠습니다. 원펀맨 지속력이 그만큼 떨어졌죠. 아쉬웠죠? 맞습니다. 블랙클로버 모바일 고퀄리티였으나 턴제 RPG와 게임 지속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쉬웠어요. 근데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도 턴제 RPG로 나옵니다. 역시나 아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주술회전의 공식 IP를 가진 첫 모바일 게임이기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바일 게임 하반기 출시 예정작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부분들을 한껏 반영해서 추천해드렸고요. 그리고 더 다양하고 재밌는 게임들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